전세계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인 초대석. 오늘 제가 모신 장인분은요, 바로 말파이트 장인 랭킹에 아이디만 5개 그리고 당당히 1위 자리에도 올라가 있는 제러고님을 모셨습니다.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방금 오시면서 그냥 책상에 부딪히셨어요. 바로 말파궁을 바로 박으신 건가요 혹시? 성남사는 바로 박아야죠. 말파이트 장인이 박는 것도 잘하죠. 아, 말파라서? 네, 네네, 그쵸. 그래서 좀 다리에 상처가 좀 많이 났어요. 좀 많이 박아가지고. 주로 어디다 박으시나요? 뭐 보통 돌에다가 박습니다. 아, 돌에다가? 네, 지나다니면서 그냥 싸워요, 돌이랑. 아, 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혹시 그러면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오늘? 야, 나 이 새끼야. 아,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왜 안 좋죠? 밖에 날씨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좀 약간 그 풍파 아시죠? 풍파? 풍파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몸이 좀, 뭐 돌이 좀 흐스러졌어요. 아, 그럼 야소 상대로 안 좋겠네요? 바람이니까? 야소요? 바람을 맞아라! 오, 쉣. 바로 올릴게요. 뭔가 본인을 어떤 그 뭔가 보여줄 거 딱히 없는 건가요? 보여줄 거 뭐 일단은 풍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제 아이디 1등이고 그리고 이거 제 아이디, 제 말파장의 제로고. 와, 세 개네요. 말파장인에서 지금 벌써 다섯 개입니다. 5개요? 아이디 다섯 개까지 가능하잖아요. 다 장인의 키에 올라있습니다. 원래 2, 3등 다 제꺼 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언제 치고 들어왔죠? 말파가 버프 먹으면서 예전에 이제 좀 암흑기에 있었을 때 이제 장인들이 좀 치고 올라왔어요. 이거 드시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안 들어도 잠깐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모르겠네. 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독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럴까요? 유명 스트리머 분인데 이거 먹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제. 제가 어디로 돌아가죠? 네? 어디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네. 저 고향 행주 산성. 이게 OPGG 들어가시면은 핫PGG? 아이콘이 뜨잖아요. 제 아이디들은 통일감을 줬어요. 돌, 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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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냥 제 이거 돌로 기암으로 된 거 다 제 거 아이디예요. 아 돌로 됐으면 다 이제. 아, 제 다 제 거 아이디. 제가 말파만 만파 이상 했기 때문에. 역시 돌. 돌이죠. 단단하네요. 그냥 막 부끄러워하죠 그냥 아주 그냥. 단단하고. 길쭉하네요. 튼튼합니다 또 제 게. 단단하고. 뭐가? 제러건님 고추. 주로 라인이 어떻게 되시죠? 탑을 많이 가는데 제가 미드도 좀 잘합니다. 미드 말파로 예전에 시즌 6 때 마스터 340점 찍었고요. 그때 투 마스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는 120점, 하나는 340점. 근데 이제 챌린저 이제 각이 이제 두 판만 이기면 챌린저였는데 갑자기 라이어드에서 저를 견제해가지고 시몰이랑 말파 갑자기 너프를 먹었어요. 2가. 그래서 갑자기 티어가 이제 사르르 이제 내려갔죠. 이제 다이아 1에서 이제 마스터 4로 이제 다시 돌아갔죠. 원래 고향으로. 아까 고향이 여수라고 그러셨는데요? 아, 사실은 원래 다이아입니다. 아, 고양이? 다이아예요. 아, 다이아 특산물이 뭐죠? 다이아 특산물이 돌입니다. 돌이요? 네. 아, 혹시 어떤 돌이죠? 뭐 돌로 요리할 게 있나요? 꼬마돌? 자, 그리고 이제 스킨은 뭐가 있을까요? 스킨이요? 아, 솔직히 말파 스킨은 다 별로예요. 아, 다 별로예요? 네, 왜냐면은 좀 그래도 하얀색을 뽑으셨네요? 아니, 제가 좀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말파는 귀여운 스킨이 없잖아요. 있지 않나요? 아, 다 험악하게 생겼는데? 야루? 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귀 이거 두 개. 이거 머리 이거는... 머리 스타일? 아니 이거 소프트 머리카락. 존나 멋있네. 여기에서 AP 상대로는 마방 들어주고 적팀이 CC기가 많다. 그러면 강인함 들어주고. 지금은 적팀 CC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강인함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혹시 CC 해보셨었나요? CC요? 그 뭐예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 보기만 해서. Oh shit. 맨날 CC기만 맞았지. 돈 찍지. 지금 누가? 뭐 안 했습니다. 뭐 들으셨어요? 좀 약간 더러운 말 좀 들은 것 같아서 좀 더럽게 일단. 일부러 저기 감독이 좀 낮추신 건가요? 아니요. 뭐야? 제가 높였습니다. 다시. 근데 맨날 장인분들 이거 장비 탓 하는데 솔직히 장인이면은 어느 환경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신 발언 좋아요. 이런 솔직히 거. 이런 거 뭐 솔직히 뭐 이용호도 아니고 뭐 이거 맞추고 뭐 자로 막 재고. 그거. 그런 건 솔직히 좀 약간 그렇죠? 어디서도 잘해야죠. 네. 자, 그럼 오늘 사플 혹시 안 하시나요 오늘도? 사플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플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말에 주중하면서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큐 찍으셨는데 네.
상대가 지금 이제 좀 늦게 와요. 뭘까요? 레드 레드 선 시작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르반이 탑을 200갱을 찌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 오케이. 오자마자 바로 투 때리고요. 이거 마술팔 때문인가요? 어, 미녀 두 개 다 아니, 안 먹어도 돼요. 라이언한테 그냥 네. 그 약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니언을 퍼주는 거예요. 아, 미니언 퍼준다? 네, 미니언을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통해요. 아, 기도가 통해요? 네, 네, 통해요. 어, 기도 메타? 어, 기도 메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 지금 약간 삼봉알? 아, 그거 써? 아, 둘다? 아, 붕알. 아. 네. 아, 뭐, 삼봉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아, 체력이 안 다는데요? 아, 저거 체력을 달려고 스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마술팔 때문에? 네, 마술팔만 채우고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아, 마술팔 풀 때문에? 네. 이게, 피오라 상대로 억지로 킬각을 내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제가 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자, 위험하죠, 이거? 자, 전멸 교활은. 아, 이게, 사풀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이럴 때 막. 그 갱에 걸렸을 때 네네. 라인에 미니언에 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그 한 번 더 찌를 수가 있거든요. 아... 캐리 빠졌을 때. 아... 그래서 그때 망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회생 불가요. 거의 이제 그냥 약간 이제 그거네요. 말파뿐만 아니라 탑라이너 지망생들에게 네. 조언을 뭐...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탑 하시는 그런 뭐 탑솔로 분들한테 어... 다 통용되는 말이죠. 자, 그럼 마순팔 계속 채워줍니다. 어느새 만화가 522에요? 이게 말파의 핵심이에요. 이게 마순팔이? 마순팔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크잖아요, 네. 말파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저는 네. 다른 룰 써더라도 마순팔을 무조건 들고 가요. 아, 왜냐면은 예전에는 네. 마순팔 생기기 전에는 아, 그치죠? 아, 이게 그리고 요부 하나 사시면은 진짜 좋거든요. 요부가 이게 라인 그거 진짜 유지력이나 이런 거 있어서 네. 정말 야, 괜찮을 텐데 어? 존나 멋있는 척 하네? 지가 페이커인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네. 저한테 걸리면 어림도 없죠 그냥. 아, 그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림이 없는지. 약간 갖춘 아. 템들이 뭐죠? 피오라는 이제 패시브로 피해복 있잖아요. 그래서 네. 덤불조끼 이제 아. 효과가 고유지속 효과가 고통스러운 상처 효과를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상. 보상하시네요? 아니. 저게 팀 잘하네. 근데 팀이 너무 잘하는데? 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할 게 있을까요? 이게 말파가 버스 잘 타면 잘 좋은 거예요. 이게 아, 버스에서 내린 사람도 있어요. 아, 뭐 자, 이거 정말 싸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한번 참을게요. 아, 참나요? 눈 구라고. 오, 바로 들어가죠. 어, 지금 터지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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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와, 존나 멋있어. 어, 나이스. 이거, 이거 그부가 지금 꿀빠는 라인 알았죠? 이게 탑이 지금 존나 잘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얘한테 돈을 먹여줘야 되겠다. 지금 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부가 뭐죠? 뭘 좀 아는 녀석이야. 어,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일부러 된 거 아니었나요? 에? 제가 왜? 얘가 더 단단한데요? 이제 제 말파 핵심은 망갑이에요. 망갑이 왜 좋냐? 말파는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궁을 박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궁을 잘 박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동속도겠죠? 이동속도가 빠른 게 장땡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무조건 가갑을 가요, 저는. 가갑이 진짜 말파한테 최고의 코어템이에요. 솔직히 원맨 캐릭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팀이 좀... 궁금한 게 닉네임에 유래가 있나요? 아, 이게 이제 원래 브론즈 4대 신앙에 네. 뭐 말파, 아무무, 아, 블리츠 그쵸. 크랭크 또 하나 뭐였지? 4대 신앙 있는데 저도 기억나거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타스톤? 좀 정글이 없지 않나요? 없네요? 이번 열심히 하시고요. 예. 잠깐만요! 이거! 어어어어. 기졌어. 어, 잡았네요? 근데 저거 제 킬 아니에요. 와. 하지만 MP가 없네요. 괜찮아요. 이걸 빵 사정 거리까지 걸어가고 궁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16 그거 패치되면서 그냥 이렇게 밖에 해도 그냥 나가요. 아, 그게 왜 큰 차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플래시 궁을 쓸 때 네. 보통 이제 키를 3개를 누른단 말이에요. Shift랑 FR 3개를 같이 눌러야지 Shift랑? 네, F랑 R이랑 같이 눌러야지 이제 플래시 궁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 못 느끼셨어요? 봤어요. 원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보통. 느리죠, 느리죠. 네. 굉장히 느리죠.
근데 이 플래시공은 쓸 때 이렇게 세 개 키를 같이 원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오, 엄청 빠르네요. 그냥 상대가 예. 반응도 못할 정도로. 예, 이게 그래서 제가 티어를 올릴 때 이걸로 이 한타 이니시를 많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니시를 열어가지고 이기는 한타가 많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게임도 이기는 게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이거 FR을 약간 간격을 주고 눌러줘야 돼요. 이게 따닥 눌러줘야 돼요. 시프트를 먼저 누른 다음에 이걸 FR을 이 시프트를 누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스마트 키를 지정해줘요. 스마트 키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원래 스마트 키 안 쓰시나요? 씁니다. 하나 팁 알려드리자면은 네? 이제 벽 쪽에 이제 통과할 때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벽 쪽에다가 써주면은 말파궁이 더 빨라요. 더 빠른 느낌 안 들어요? 보세요. 이거 이게 어? 잠깐만. 뭐야 뭐야 쓰레기야?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틀려요. 근데 벽 쪽에다가 누르고 쓰면은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오! 느낌 무시무시 무시 빠른데요? 근데 이걸 쓸 때에서 쓸 일은 잘 없어요. 아, 여기서 교전이 딱 일어났을 때? 네, 네. 여기에서 이런 데 교전이 일어났을 때 그럼 혹시 여기도? 다 가능해요, 벽 있으면. 우와! 선배 여기도? 예,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프라샤 장인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우와!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네. 프라샤라는 장인분이 네. 발견하신 겁니다. 말파 장인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도 염원이 풀리시지 않나요? 이렇게 꿀팁 보여주시면은? 아니 뭐 좀 덜하시죠? 좀 덜하긴 하죠. 근데 네. 왜냐면은 말파에 대한 인식이 네. 사람들이 이제 말파가 너무 좀 쉬운 챔피언이다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좀 원하지 않은 탑에 걸렸을 때 말파를 그냥 픽해버려요. 자신이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말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옛날에는 이제 좀 궁으로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챔피언인데 요즘에 이제 조냐? 뭐 이제 템트리 이런 거 카운터가 많이 가능하잖아요. 네. 요즘에 이동기 있는 챔피언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말파가 궁의 의존도가 이제 좀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쉽게 생각하니까 말파로 똥을 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파가 안 좋은 챔피언이라는 인식이 좀 아직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말파 지금 티어상으로 보면은 그 다이아 2까지는 탑에서는 티어 2티어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스터에서는 3티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운터 상대로도 충분히 쓸만한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궁을 가지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저는 말파를 단 한 번도 똥챔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챔피언이 안 좋아도 똥챔이라고 안 하고 그 챔피언의 그대로를 이제는 어떻게든 인식을 변화시켜서 템트리를 개발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인 1위로서의 어떤 정말 멋진 멘트인데요? 뭐 다른 장인분들 다 1위분들 많으시니까 다 네. 그런 자부심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 그쵸, 그 챔프에 네. 대한 자부심이 네. 또 네. 저도 말파에 대한 자부심이 충분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게임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냥 네. 혼자 조용히 있는 편인데 네. 이제 좀 방송할 때는 저는 이 말파를 뽐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오바, 좀 억텐 좀 올리기도 하고 네, 네. 말파가 잘했다 네. 약간 그렇게 네. 좀 해야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말파를 좀 알아주고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직공 말파 이제 뜨기 전에는 말파 진짜 개쓰레기 챔피언 약간 이런 소리만 들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챔피언이 그런 취급 받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든 말파의 한계점 벗어나고자 내가 이 직공 말파로 마스터를 달면은 사람들이 그 인식 좀 바뀔 것이다 해서 결국엔 마스터를 달았거든요. 이제까지 왜냐면 사람들이 저는 피지컬도 떨어지고 피지컬 진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까 네. 반응 속도도 느리니까 그쵸. 사람들이 이제 너는 다시 마스터를 못 갈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말파가 좀 5티어인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때가 아니 저는 충분히 그때 상황에서도 5티어는 아니고 우리 최소 3티어는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똥채 똥채 하니까 솔직히 친한 친구 욕먹는 느낌 들어서 좀 싫더라고요. 아 친구? 네 파트너 친구이자 파트너. 네, 저는 그래서 말파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소감이 있을까요? 자 카메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고. 네. 예. 뭐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진짜 뭔가 꿀팁도 많이 보여주시고 네. 아쉽게 이제 약간 고티어 갈수록 네. 또 멘탈 터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네. 뭔가 원하시는 그림까지 안 나왔지만 네. 그래도 말파이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꿀팁 같은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배워가실 거예요. 아이고 네. 많이 배우시고 말파에 대한 인식이 좀 이번 기회로 이거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제로건님 방송도 하시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 네 하고 있죠. 영상 올리고 계시고 네. 제로건하고 치면 나오나요? 제로건TV? 아 그냥 제로건 치시면 나옵니다. 아, 말파는 저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좋아요. 어쨌든 제로건하고 검색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말파이트에 대한 정보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가보시고요. 장인처 대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고수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지인이 고수라면 연락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재밌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